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피할 바위가 있고 피할 성이 있고 피할 요새가 있고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넘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레위기는 제목이 사실은 거룩이죠. 피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7절에도 말씀하셨고 36절에도 너는 그것을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43절에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홍해도 가르고 광야 40년도 안전하고 지나고 요단강도 건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한 연병도 주실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서로 속이지 말고. 요즘처럼 옛날에도 그랬죠. 얼마나 속고 속이려고 합니까? 참 놀부 심리로 살아가잖아요.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이렇게 흥부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이런 흥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놀부 상태로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절에도 보면은 내 이웃에게 팔거든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면 안 돼요. 이 방송이 우리 사촌들도 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벌꿀을 먹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그만 때 보면은 저기 작은 집에 가보면 벌통이, 토종 벌통이 쫙 놓여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그 벌, 미물이라고 우습게 보는데요. 토종벌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놓을 데가 없으면은 이웃집에 양지바른 곳에 갔다가 벌통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반, 토종은 1년에 한 번 뜨는데 마지막에 서리가 오고 굳어야 되니까 그때 떠요. 그러면은 굴을 떠서 주인하고 벌 주인하고 그 집에 놓았던 사람하고 똑같이 반을 놓습니다. 만약에 그 집 놓았던 집의 사람이 꿀을 떠서 자기가 육화를 갖고 벌 주인을 사하를 주잖아요. 그럼 벌이 나가버립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미물도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 집에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이웃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발칙한지 아세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 있잖아요. 아벨이 가인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절대 타자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속삭임에서 이웃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지금 시대처럼 안전이 없는 시대는 없어요. 한국에 보면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저는 왜 이것이 무슨 징조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순전히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한국 전 국민이 세 살 먹은 애도 나가려면 엄마 마스크 그런 데잖아요. 왜 그럴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제 이야기에 동의 아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전 국민이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징조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이웃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징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자유롭게 내 의사표시도 하고 자유롭게 설교도 하고 자유롭게 집회를 갖는 그런 날이 와야지
전 국민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못하는 입을 박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입을 가려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요. 소를 밭 갈게 하잖아요. 논도 갈게 하고 이럴 때 망을 씌웁니다. 왜? 자꾸 곡식을 뜯어 먹으니까. 망을 씌우면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입에 갖다 대도 못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일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세경을 주라는 거예요. 세경하니까 참 옛날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제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주인은 미물에 속하는 짐승에까지도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왜 전 국민이 입을 가릴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도래하면 안 된다. 오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되어야지 더 이상 망가지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시편 144편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일 일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잠언 3장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이웃을 모해하고 모함하고 안 넘어지려는데도 안달이 걸어서 넘어뜨려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보면은 동족과 함께 생활하라. 35절 36절에 보면 내 동족이 빈하게 되거든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고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해치려고 하지 말고 동족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짐도 안 푼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내 딸로 남편을 맞아 그로도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치 않게 하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편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하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편안하도록 안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족이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종으로 팔지 말라. 동족은 종으로 팔지 말라고 절대로.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42절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네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소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지 말라. 특히 이방인들에게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노예 제도는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유명한 게 뭡니까? 노예 해방 운동.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것이 아마 이 레위기 25장에 근거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없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믿고 살아가느냐. 오늘날 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기 위한 시련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여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먼 훗날에 천국 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고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도 하시지만은 기도하시고 경성에 깨어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어떠한 바이러스도 여러분들을 침노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두시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드는 삶 가운데서도 그 고비고비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우한폐렴으로 세계가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것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폐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말도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한 폐렴이 극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